사실 그 김종 선수 경기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라운드나 태클에 대한 방어 능력이 어느 정도일지 그 부분도 상당히 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5분 2라운드 샷들 매치가 되겠습니다. 그 제1경기 라이트급 매치 출발하겠습니다. 자, 정색 트렁크의 일본의 타마키 히사나리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김규형 선수가 검은색 트렁크를 입고 있습니다. 짧은 머리 김규형. 자, 스탠스를 바꿔보고 있는 히사나리인데요. 지금 양 선수가 이제 오소독스로 기록은 돼 있습니다. 자, 저렇게 몰면서 더블 잽 주고 상대가 물러날 때 팔 걷어들이면서 들어가는 그런 게 많이 하거든요. 다른 한번 크게 뻗어봤던 히사나리. 자세를 낮추고 한번 흔들어 보이는 히사나리입니다. 김규형 선수 차분하게. 자, 손을 조금씩 풀고 있는 타마키 히사나리입니다. 움직여봤지만 슬립됐고요. 바로 일어났던 김규형. 터치글러브 위에 다시 경기 진행되겠습니다. 어허, 연수로 넘어져요. 자, 주먹피하면서 위기에 빠지는 김규형 선수입니다. 자, 케이지 지금 바닥 쪽이 약간 좀 미끄럽나요? 그런 면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예. 조금 긴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그렇군요. 제 양다리를 싸잡고 있는 일본의 타마키 히사나리입니다. 발목 당기면서 이제 일어나는 걸 좀 방지해보려고 했는데 예. 좀 많이 일어선 모습이죠. 다시 한번. 자, 하체를 계속 유리하게 잡고 있는 타마키고요. 아, 목을 강하게 쥐면서 일어났어요. 김규형 길로틴 들어갔습니다. 길로틴! 아, 길로틴인데요. 아직 탭을 안 치고 있는 타마키 히사나리. 아, 길로틴 척! 근육이 불끈도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김규형 머리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각도가 조금 빗나갔나요? 일어나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각도상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신장 차이가 좀 많이 나면은 많이 효과적인데 비슷하면은 그것까지 크게 효과 보기는 힘들거든요. 자, 빠져나왔습니다. 신장이 지금 4cm 정도 김규형 선수가 큰데요. 어쨌든 위로 넘어갔던 일본의 타마키 히사나리입니다. 왼손째 뻗어봤던 김규형. 맞아줘. 피하면서 오른손을 받았지만 백스핀 글로. 자, 허리 잡고 김규형. 상대방 힘 약해 규형아. 너가 쪼갤 수 있어. 보통 일본 선수들 보면 이 변칙 공격에 상당히 좀 능한 선수들이 많잖아요. 특히 백스핀 글로 많이 활용하는 모습들이 보이긴 하는데 예. 이게 정상적인 다른데 이 기본 타격이 장착된 상황에서 같이 움직여주는데 지금 이제 페인트 중. 아, 다시 길로틴 이번에 좀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김규형 선수가 길로틴 들어왔습니다. 자, 참아내고 있는 타마키 히사나리. 자, 이번에 첫 번째 길로틴보다는 좀 더 잘 들어간 것 같은데요. 목을 틀면서 잡았기 때문에 상당히 깊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자세를 낮추면 조금 더 각도가 나올 것 같은데. 자, 니킥으로 계속 받아주고 있고요. 자, 버티고 있는 일본의 타마키 히사나리입니다. 자, 길로틴 계속 다시 한번 힘을 바짝 주고 있는 김규형. 그립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헬싸움을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일본의 히사나리 얼굴이 상당히 지금 붉게 달아오르고 있어요. 아무래도 출연선은 지금 걸리다가 안 걸리다 하면서 또 아, 풀어놨나요? 자, 탱크시도 방어했던 김규형입니다. 그렇습니다. 페이크 이후에 다리 뻗어봤지만 이제 김규형 선수 이런 페이크 동작은 모두 간파를 한 것 같아요.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에서 조금 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자, 오른손 잽! 아, 좋습니다. 고개가 휘청 뒤쳐졌던 일본의 히사나리입니다. 자, 펀치 대결. 지금 스탠스를 바꾸기는 히사나리인데요. 오른손 피했고요. 오른손 잽! 계속 몰리고 있는 히사나리. 이제 백스비 블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맞아도 괜찮아. 어떤 선수들 보면 경기를 치다 보면 이게 기싸움이라는 게 있고 어느 선수가 좀 이기는 선수가 다 알잖아요. 펀치 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아이가우징이라고 할까요? 아, 찐인 것 같은 걸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하이! 야샤! 재개되네요. 다행입니다. 이쪽을 좀 긁혔던 이 김규형 선수인데요. 헤딩을 하거나 해서 손가락을 펴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가다 들어가면서 저렇게 눈을 훑거나 하죠. 아, 태클 시도? 아, 김규형 선수의 방어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돌아 들어가는 태클이었는데 지금 잘 끌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니킥 바디 쪽으로 계속 얼굴 쪽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계속 유리한 점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규형 이번에 백스윙 블로우 지금 허스피스가 빠져났습니다. 타임 스탑. 좋았어. 다시
마우스피스를 물고 있는데요. 지금 확실히 기싸움에서는 김경 선수가 확실히 좀 우위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시사인 선수 상대방 응시하면서 끝까지 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아, 여기서 조금 예. 타격으로 밀어붙여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손 피하고요. 접근전에서 상체를 흔들어보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10초 남았습니다. 1라운드. 자, 바디 쪽 킥. 울면서 백스윙 블로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그 마지막에 백스윙 블로 같은 게 시사나이 선수 이제 뭐 맞추겠다기보다는 이제 추가적인 충고가 들어가서 맞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공격을 할 연출을 못 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 백스윙 블로가 사실 손톱으로 맞아서 많은 충고가 된다기보다 팔목에 있는 뼈 반대쪽으로 맞았을 때 많은 충고가 되는데 그쪽으로 좀 확실하게 맞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아, 1라운드 내내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던 김기영 선수인데 이 백스미 블로우를 맞은 이후에 빨리 좀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라운드 주요 장면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김기영 선수의 이 태클 방어 능력은 정말 일품이네요. 네, 특히 돌아들어가는 태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확실하게 길로틴으로 대처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여기 타격 좋았고요. 아, 이 백스미 블로우는 빠져나갔고 마우스피스가 빠지면서 잠시 경기가 중단이 됐었는데 바로 이 마지막 여기인 것 같아요. 시간 차를 두고 뛰어들어가는데 여기서 아, 뼈 쪽으로 맞았죠. 그렇네요. 순간적으로 좀 초점이 흐려질 정도의 김경 선수였는데 회복이 네. 얼마큼 됐을지요. 자,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한일전 검색 프로필 대한민국의 김규형. 하지만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규형 재빨리 빠져나왔던 히사나리 인사이드 레거 킥. 다시 이번에 아웃사이드로 노려봤던 김경 선수입니다. 자, 지금 히사나리가 사우스포로 지금 스탠스를 바꾸고 있는데요. 절절절이 지금 스탠스 변환하면서 그렇습니다. 왼손 뻗어봤던 히사나리 상체로 움직여보고 있는 김경 선수입니다. 자, 페이크. 자, 펀치로 들어가요. 아, 김경 왼손 오른손 다시 계속 압박하고 있는 김경 선수입니다. 자, 왼손 잽 피했고요. 백 이후에 태클 시도. 방어 능력 보여주고 있는 김경 선수입니다. 아, 페이크가 상당히 시사나리가 많네요. 시간 차를 좀 두면서 안 때릴 것 같은데 그런 페이크를 좀 주고 있는데 매번 이게 좀 비슷해요, 레퍼토리가요. 네. 근데 좀 흔치는 않아요. 압박하고 있어요. 몰리고 있는 시사나리입니다. 엎어! 엎어 치면 들어간다. 속도하고 엎어가! 자, 상체 움직임 좋은 김경 선수인데요. 자, 근접거리에서 버티복싱 선수 길게 뻗어봤습니다. 야, 사이드 가다 이거! 킥! 킥! 맞을 때 뒤로 한번 빠져줘. 잠깐 소강 상황인데요. 자, 앞면쪽으로 노려봤던 히사나리. 히사나리 측에서는 프론트킥을 활용하라는 그런 지시를 지금 내리고 있는 상태래요. 지시를 하자마자 프론트킥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지금 프론트킥을 지시하는 이유가 특별히 좀 있을까요? 거리를 일단 만들고 자기 거리 안에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예. 걸리는 모습이고 태클 들어가기 위한 모습이 그렇군요. 하지만 태클을 한 번도 지금 허용을 안 하고 있는 김경 선수입니다. 잘 꺼내고 있습니다. 다시 목적을 잡고 있는데요. 길로틴 아직까지는 각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금씩 만들고 있는 김규영입니다. 자, 풀려났습니다. 이사나리. 자, 오른손 왼손 다시 돌진 빠져나왔고요. 2라운드 절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사나리가 뭐 역전승의 사나이 뭐 이런 소리 듣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좀 붙었다 떨어져 나갈 때 스피드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역전이 좀 되나요? 아니, 김경 선수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타전입니다. 애틀레트 다시 왼손을 서 김경 선수의 펀치가 안면 접근했어요. 펀치 있어요. 안면 접근이에요. 추격이는 히사나리입니다. 김경 계속 폭풍처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다시 백스미 불러 히사나리. 고개가 뒤로 젖혀졌는데요. 히사나리가 큰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몰아붙이는 모습이었는데 이후로 지금 계속 백스핀 블로우 같은 큰 공격을 휘두르면서 들어오는 걸 막아내는 그런 모습이죠. 라이트가 제대로 들어갔는데요.
저걸 또 버텨내는 키사나리네요. 키사나리 지금 왼쪽 밑이 많이 부풀어오고 있습니다. 오른쪽도 있어요. 네, 많이 지금 부풀어오르고 있는데요. 일단 눈 쪽에 저렇게 부상 같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거리감을 조금 상실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죠. 이게 조금만 지나면 더 부풀어 오릅니다. 네, 근데 지금 2라운드다 보니까 네. 조금 시간이 아쉽네요. 나이스! 김규현 선수가 아주 나가 정도를 깎아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에이비 선수죠! 뒤에서 20일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2라운드. 어퍼 열고 있잖아. 뒤쳐보이는 시선에 이거 피해야죠. 좋습니다. 백을 잡고 있는 김규현입니다. 키사나리가 레슬링과 주짓수가 베이스이기 때문에요. 그라운드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김규영 선수입니다. 뭔가 자. 지금 그라운드보다는 스탠딩으로 가서 예. 시간을 보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자, 옆구리 계속 가격한 그 김규영. 다리 좀 잡으면서 그립 맞췄습니다. 오, 안 돼요! 뺏쪽 팔! 팔목 돌리면서 빼냈죠. 아, 다행이네요. 큰 위기에 빠질 뻔했어요. 파운드 좋습니다. 자, 남은 시간 거의 다 마치는 상황인데요. 백을 잡으면서 위대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김경희입니다. 이때 2라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2라운드 마지막 10초는 그렇고 솔리샷 들어갈 뻔했어요. 올려놨습니다. 다리를 끼워넣으면서 상대방 팔쪽을 공략을 해서 뽑아냈는데 예. 이 부분에서 팔목을 비틀어서 포인트를 좀 벗겨내고요. 그리고 잘 비껴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역시 주디스 이강에 있는 키사나리가 희심의 서비션 기술 한번 들어갔는데 네, 김경 선수가 대처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반에 김경 선수의 펀치가 이게 컸죠. 안면에 제대로 들어갔어요. 턱에 걸렸고요. 예, 이 왼손으로 네, 커트가 나면서 그렇습니다.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키사나리고요. 충격이 좀 컸습니다. 여기서 초점이 흐려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트 와 컸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클린 히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판정에서 굉장히 큰 점수가 되는 네. 클린 히트가 되겠죠. 마지막에 팔을 꺾으면서 큰 위기에 빠졌었던 이 기무라 공격이었는데 네, 여기서 손목을 비틀어내면서 포인트를 벗겨내고 예. 다리 쪽을 벗어나면서 이제 공격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사나리 입장에서는 저기서 오른다리가 빠져서 선수가 넘어가지 못하게 그 허리 쪽을 좀 눌러줬으면 좋았을 텐데 빠지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자 공식 판정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이경희 공식 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심판 전원이시죠. 레드코너 안지수님의 대한민국 김경희 역시 예상대로 대한민국 레드코너 김경희 선수가 3대0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둡니다. 채점 기준의 타격, 그 타격 부분의 가장 큰 것이 클리니스인데 아까처럼 안면이 완전히 뒤로 밀리는 큰 그 타격은 확실히 큰 역차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NBA 전적 2승을 기록하고 있는 이렇게 되면 김규현 선수고요. 자, 이렇게 두 번째